자, 이제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. 이게 이제 3D 프린트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일단 선택을 해서 이 속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게 유형을 보면 닫힌 돌출, 그러니까 이게 클로스트가 돼 있으면 다 3D 프린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잠깐 요걸 또 다른 이제 만약에 뭐 모양이 되게 복잡하다면 그 분석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가장자리 도구에 들어가서 가장자리 표시를 눌렀을 때 떨어진 가장자리를 찾으면 지금 모든 가장자리는 하면 다 모든 가장자리가 보이고요. 떨어진 가장자리를 하면 분홍색으로 나온 데가 하나도 없죠.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하고 explode라는 명령어를 쳐서 다 분리를 시킬 거예요. 그러면 explode 엔터를 치면 자, 여기 보면 떨어진 가장자리가 다 나왔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각각의 서피스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. 요거를 다시 이제 클로스트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지금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꺼버릴게요. 여기서 볼륨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고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게 다 결합이 됩니다. 그러면 다시 이제 떨어진 객체가 없어졌죠. 언두하면 이게 다시 나오죠. 다시 선택을 해서 조인이라는 명령을 치면 딱 결합을 시켜버립니다. 이러면 되게 3D 프린트하기 좋은 안전한 지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3D 프린트를 하려면 클로스트 지오메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퍼티 설정에 들어가서 유형을 보면 닫힌 솔리드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닫히지 않았더라도 닫히지 않아 있으면 어디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오픈이 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구에서 분석에서 이제 그 가장자리 도구를 가장자리 표시를 열면 이 옵션이 나오고요. 여기서 옵션에서 오픈 커브를 오픈된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오픈된 곳을 확인했으면 조인이란 명령으로 다시 합칠 수가 있습니다.